아까와 똑같은 위치에서 두 선수 경기 시작했습니다. 1시에 이성훈 선수, 7시에 아지훈 선수.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똑같은 스타팅 포인트. 네. 1세트로 다시 정말로 돌아갔습니다. 똑같이 역시 아지훈 선수는 8시 쪽으로 오버들을 보내고 있고요. 예, 시작했던 곳과 동일한 전장에서 동일한 스타팅 포인트로 출발하게 된 두 선수의 어떤 그 시작과 마무리 모두 아주 화려하게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 이제 뭐 그 정말 뭐 이 방송 들어가기 전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준비하는데 예. 자료들이 이제 무의미해져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예. 경기. 예. 마지은 선수는 공식전에서 테란과 오전 3선승제 경기를 뭐 계속 치러 오면서 3대2 승부를 3번 겪었습니다. 전상호, 진영수, 변영표와 그 오전까지 가는 접전을 펼쳤었거든요. 네. 그런데 한 번도 안 졌어요. 네. 5경기까지 가게 되면 최종 승자는 언제나 마지은이었습니다. 세레모니 공방을 벌써 이 지어프에서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과연 오늘도 그렇게 될 것인가? 아니면 5경기까지 마지훈과의 그 대접전을 치렀을 때 최초로 승리한 테란으로 이성훈이 기록될 것인가? 그렇게 승리를 해도 하나도 의심되지 않아 하나도 이상할 것 없는 그런 경기력을 지금 현재까지 이성훈 선수가 보여주고 있거든요. 신하는 예, 대회를 좀 하네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경기라고 해서 안정적인 선택을 항상 하리라는 법은 또 없거든요. 네, 일단은 때문에 예. 자, 마찬가지로 아까 똑같이 드론을 움직이고 SB도 똑같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첫 번째 경기와 빌드는 달라요. 그때는 이제 마지훈 선수가 스프링풀부터 먼저 치고 그렇죠. 그다음에 10드론 게스트릭 하고 그다음에 저글링 달려 보내면서 앞마당에 확장 뭐 이런 순서였는데 네. 네, 이번에는 좀 더 과감하게 플레이를 합니다. 상대방 원배럭 확장에 조금 더 맞춰가겠다라는 생각 같거든요. 오버로더 마주치자마자 바로 6시를 7시를 기술을 돌리고 있는 이성훈 선수입니다. 예, 현재 여기까지 오게 되면 다전제 승부를 많이 한 쪽이 그래도 좀 한 번도 안 해본 쪽보다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또 자신의 플레이를 제대로 할 만한 가능성이 높은데 SCB가 빠져나갔는데 이거 만났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SCB와 드론이 만났느냐 슬쩍 본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 딱딱 시야가 모두 밝혀져 있는 그런 위치에 밝혀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었거든요. 드론이 예, 예, 예. 전진 건물인가요? SCB가 또 하나 내려오는데 일단은 5시 쪽으로 위치를 잡고 있는 예. 이성훈 선수 SCB 배럭스가 배럭스 이성훈 원배럭 확장만 지금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마지막 선수를 지금 플레이상으로 좀 속여보겠다라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예, 아까 그 SCV와 그 SCV가 내려오고 드론이 올라갈 때 스쳤느냐? 그러니까 마지훈이 그걸 보고도 모른 척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아예 모르는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딱 미니맵상으로는 아슬아슬하게 스쳤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위치이긴 했거든요. 그런데 예. 이성훈 선수의 시야에 마지훈 선수의 드론이 보이지 않았다면은 이런 플레이를 강행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예. 머리 꾸준하게 뽑다가 SCB랑 함께 내려오는 이런 식의 경기 운영이 될 수도 있고 예. 아니면 이게 지금 리파이너리까지 짓는 것을 보니까 역시 아카데미가 올라간 이후에 공격이 시도가 될 것 같은데 네. 자, 개인 화면이 보이고 있네요. 예. 밑에, 밑에. 아, 몰라요. 몰라요. 쓰리베럭인가요? 예. 쓰리베럭입니다. 예. 어이구! 불꽃입니다. 쓰리베럭 불꽃. 그냥 돌파하거든요. 아카데미 올라가고 있거든요. 마지훈이 몰라요. 지금은 몰라요. 뭐라고 있어요? 아, 까맣게 몰고 있어요. 까맣거든요, 거기가. 앞마당 확장이겠거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버로드가 상대방 테란 앞마당까지 당도하지도 못했습니다. 테크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 쓰리베럭스! 다 장기장 안 걸리겠다 생각입니다. 모르면은 큰일이죠. 모르면 한 방에 그냥 오버로드 잡을 것 같은데요. 오버로드 동선 지금 파악한 것 같아요. 근데 일부러 지금 오버로드가 늦게 갔었던 것 같아요. 예. 예. 여기 일부러 늦게 갔었던 것 같아요. 일부러 예. 이렇게 이동 경로에 잡힐까 봐. 그렇죠. 잡히면은 진짜 큰일이죠. 예. 자, SB 보니까 별거 없어요. 예, 아무것도 없거든요. 별거 없어요. 성큰도 없고. 없고 그냥 내려옵니다. 예선 선수 당장 땅 끄고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성큰이 없으니까 오는 겁니다. 성큰이 없으니까. 네, 성큰 하나 지어주시면. 네. 근데 너무 없는데요? 예, 너무 없으면 저글링으로 잠깐 버티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요. 자, 옆에. 옆구리도 너무 왔어요. 못 본 거. 봤어요. 매직 봤습니다. 바이오 매직 봤어요. 최드릭의
자, 인전을 잡아버려야 돼. 인전을 잡아버려야 돼. 인전을 잡아버려야 됩니다. 마이 파이어맨 붙으면 안 돼요. 부정입니다. 직전입니다. 파이맨 드론 낙계에서 드론을 잡아 바로 피면 진짜 큰일입니다. 그때 파이맨 죽기가 진짜 압박이네요. 이야, 무너졌어요. 또 왔어요. 또 무너졌습니다. 더옵니다. 마재우 선수 아 땅에 못 올라갑니다. 마재우는 신의 경계는 제재 그런 신호탄을 쏘아 올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Are you trying to get invited to my next barbecue? You got my attention.